저는 안산에 있는 55살 박영희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이런 것도 모르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갖고 왜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도 변명도 안 나오고 병원에 한 두 달간 입원했었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래서 나름 뭐 옆에서 그 정신과 과장님이 우리가 의과 쪽이 아니라 이렇게 무속적으로 한번 그래갖고 그 과장님이랑 많이 싸웠어요. 저는 이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있는데 신랑은 신랑대로 밖으로 돌고 애기들은 애기대로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외면했어요. 이런 건 내가 믿지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신랑이 그냥 밖으로 돌더라고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애기들도 어린데 그래갖고 어떻게 애기들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장사라도 해볼까 싶어갖고 이제 그렇게 돼갖고 내가 장사를 해도 되겠나 그래갖고 어떻게 이제 지인을 통해갖고 저기 무속인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점사도 보지도 안 하고 제가 거기서 그냥 거기 그 선생님하고 눈싸움을 갖다가 한 시간을 눈싸움을 했대요. 이제 옆에서 지켜본 분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제가 내 자손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나도 그래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는 이거는 못 믿겠다. 도대체가 내가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안 하고 그냥 몸이 아플 뿐이지 이런 거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랬더만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우리 애기들도 그렇고 집안이 우환도 자꾸 겹치고 하니까 그럼 조상일이라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굿이라도 해서 내 몸이 괜찮고 괜찮아지면은 그럼 굿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굿을 했는데 하다가 터져버렸어요. 조상굿을 하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조금은 이제 해보니까 나는데 이제 법사님이 부정을 부는데 그냥 제가 막 들고 뛰고 난리가 난다. 근데 그때 기억이 잘 없어요. 그래갖고 선생님 안 되겠다. 나는 이 길을 가자. 그래갖고 나를 잡고 실을 잡고 이제 10년 전 3월 무릎에 신굿을 했어요. 그런데 신굿을 하고 나서도 제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애기들 어리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 길에 내가 진짜 제자로 갈 제자라면은 진정 진짜 내가 옳은 제자가 될 거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고 싶어서 제대로 찾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울어? 안녕하세요. 이 조상 가리가 왜 이렇게 다 안 돼 있지? 그래,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박씨가정 조씨명당 제가 제작진한테 듣기로는 엄마야가 제자이긴 한데 불리고는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잘 못 불리고 또 선생님하고 이렇게 옮기기는 해봤는데 신명을 제대로 못 찾았다.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제자다. 이렇게 압축해서 취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신도 서름이 있지만 제자도 서름이 있고 조상도 서름이 있다. 이미 조상들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제자면서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천도를 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조상이 어떤 신의 손을 잡고 너한테 인도를 시켜야 되는데 이 조상이 닦은 공로가 없다 보니까 당대 조상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당대가 구천을 헤매고 있으니 본인한테 꿈으로 주고 선몽으로 주고 외가부리에서 주고 본인 박씨 가정에 이 조상에서 다 들어와서 불쌍하다고 친정열에서 들어오고 외줄열에서 들어와서 그래 할매 하나
외할매, 그 다음에 너그 박씨 가정에 조모 할매 같이 들어와가 그래 그래 불쌍하다. 우리 살 때도 먹을 것도 없었는데 놓으면 죽고 놓으면 죽고 별난이 일어나고 힘들었으니 우리는 벽장에다 모시고 장독대에 물 얹어놓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명달라고 빌어날 수밖에.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라도 차려놓고 명이라도 빌면 네 인생이 좀 나아질까? 할매들이 이렇게 앞을 서갖고 들어왔었다고. 처음에 신을 받을 때 그래. 그래라도 알아주니 고마워서 그래 새끼들하고 묵고 살아라고 돈을 줬다고. 네가 잘하든 못하든 선생님의 손을 잡고 굿을 이리 하든 뒤집어서 하든 바로 하든 때가 되고 시가 이르르면 내 제자가 알아주겠지 하고 먹을 록 입을 록을 줬다. 근데 엄마는 이 어지러운 걸 다 해놓고 자식들 때문에 먹을 록 입을 록 줬는데 신도 안 찾아봤고 네가 이율 배반을 했다. 그래 조상들도 지금 할 말이 없고 신들이 들어와서는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한다. 그러니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라. 너도 못 깨달았고 거기 내려주는 선생도 못 깨달았어. 왜 조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운운을 해. 내 타살 신령이 내 급살도 내 상문도 못 막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구 집에 상문을 막고 누구 집에 조상에 타살을 막는다 말이고. 그리고 여기는 도시 가정에 타살로 갔는 이 조상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누가 이렇게 개를 잡아먹었는데. 시어머니가 한 번씩 애들 아빠 몸 안 좋다고 애들 아빠도 나가서 좀 먹었나 봐. 그러니까 먹고만 들어오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고 오바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애들 아빠도 저 구신 같은 게 내가 몸만 먹고 들어오면은 저기 오바이트하고 타투하고 막 이게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또 한 번씩 신랑 몸 안 좋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거를 먹으면 안 좋다 하니까 약이라든가 쾌소주를 해서 아빠를 먹이고 그랬나 봐. 그러니 몸 좋자고 먹인 게 목을 잡았다고. 본인도 목이 잡혀갖고 지금 말이 안 나와. 말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신에 입함이 안 터진다고. 그 신랑은 목을 탁 잡아가지고 영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불에서 타살에서 이 목을 콱 쪼아갖고 아무리 식도암이라지만 타살 같은 자살이고 자살 같은 타살이다. 타살로 여기를 꽉 물고 있으니까 엄마. 이 사람이 병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올려. 앉아. 자! 이렇게 상문에 동법지개가 다 들어와서 온몸으로 감고 있는데 나가자. 나무에서 그래 풀어줄 테니까 제자 몸에 나무에서 목이 안 나. 그래 나무에서 그래 그래 말을 해봐. 나무에서 못 간다. 왜 억울해서 못 가? 내가 억울해서. 내가 죽었는지도 잘한 내 새끼들아 몰라. 내 새끼들. 내 새끼들 저다 몸 죽었지. 조시 대주. 대주 맞지? 잘 들어봐. 왜? 이래 있으면은 와이프가 새끼를 못 지킨다.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내 새끼 살려주세요. 너는 여기에서 가야 돼. 억울한 건 내가 알아주고 타살같이 간 것도 알아주고 조시 가정에 하라바이 영산에 걸리고 타살에 걸리고 했던 거 오늘 다 풀어줄 테니까. 그래도 여기 박씨 부인 미우나 고우나 백년배필이고 천년배필이었다. 니도 니 잘못한 걸 알아야지. 누가 니 보고 개고기 먹으랬어? 어? 모르고 그렇게 먹고 들러 산으로 닥치는 대로 다니고 집안은 건사 안 하고 그러니 여기에서는 다 시료를 할 수 없고 여기 앉아 있는 것들 전부 다 조상령이고 그렇게 하니 일단은 다 일단은 걷어서 내 모실 기운은 내 모시고 판단 낼 부분은 판단 내고 공판 받아서 네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일단은 이 벌장이 너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 하나 여기 목 잡아가 안 자빠지면은 이 게임은 안 끝난다. 그래서 네가 아들, 나도 아들을 가졌지만 아들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시아버지, 신랑, 시동생
시어머니 이렇게 전부 다 급살같이 다 가고 병에 걸려서 가고 우리 조씨 집안을 생각해 볼 때 아들 하나 딸 둘이잖아. 그럼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 어쨌든 야 뿌리까지 꺾어지기 전에 이제 곧 다 왔으니까 니도 모르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야. 본능에서 살려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일단은 거들터이니 그리하라. 그리고 동자 손녀 형제 일신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다 나가자. 자! 이거 다 떼라 지금. 이거 다 떼고 쌀 이거 비우고 쌀 보고. 지금 여기 영적 예찰을 하러 오니까 어쨌든 신을 잘못 모신 것도 있고 조상의 가리가 안 된 것도 있어. 그런데다가 상문에 너무 이렇게 지금 줄초상이 나가지고 제자가 문이 닫혔단 말이야. 신문이 닫혀버렸다고. 원래 제대로 열어지지도 않았는데 조상이 와가지고 아까 그랬잖아. 인도 공명 인도를 하기 위해서 뭐 할매가 왔든 누가 왔든 왔는데 와서 네가 닦으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고 새끼라도 키우라고 푼 돈이라도 네한테 이렇게 줬단 말이야. 주면서 네가 명예롭지는 못했어도 새끼들하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 근데 거기에 딸은 빨리 안 알아주니까 조시 가정에서 받고자 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제대로 신의 가리를 잡고 제대로 제자로 가라고 했었는데 엄마는 아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인간 마음에 신을 제대로 솟구쳐가지고 솟가리를 해가지고 신에서 불릴신 솟을신 자기 지명대로 앉아서 상단 중단 하단실에 앉아서 안점지점을 하기 전까지는 이 상문의 동법이 됐든지 사자의 동법이 됐든지 타살의 동법이 됐든지 이게 안 끊어지면 엄마는 힘든 거라. 그래서 엄마는 용궁줄이기 때문에 용궁에 가서 벌을 서고 용궁에 가서 그 벌을 다 닦아내고 다시 엄마가 가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 이 신문을 열어서 엄마가 이거를 닦아가면서 불려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상문에 벌을 쓰지 않고는 이거 해봐도 소용없는 거야. 그리고 너희 집 박씨 가정이나 외조부리는 다 내모실 거야. 엄마부터 시작해서 다 나가고 너는 조씨 집에 시집하는 며느리야. 조씨 집에 타살 신령들을 다 풀고 조씨 집에 주인공을 갖고 네 몸주 박씨 대신 할머니하고 동자 선녀하고 그렇게 해먹지 않으면 이거는 죽이기 완전히 전도됐어.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줄게. 몸이 답답했거든요. 이제 조금 체천이 내려가는 것 같아. 선생님 뵙고 나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요즘에 내가 아 그 내가 생각이 잘못돼서 지금 내가 이쪽으로 기우는 생각이 맞는구나. 그게 딱 답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 맞다나 그전에는 그냥 외조부리, 내 진조부리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가부리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생각도 못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아까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딨노. 내 새끼가 소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 그래 내가 너무 몰랐다.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그 얘기를 탁 해주시니까 여기서 막 그냥 뭐가 팍 터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소름이 뻗쳐 올라오고 눈물이 나고 아, 이제 나 살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 자기가 살기가 힘들고 조상 바람이 불어서 신랑각시 싸움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집안에 뭐 이렇게 풍지박산이 됐을 때도 첫 번째는 이 신의 가물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신의 가물이기 이전에 조상 바람이 너무 많이 섰고 묘탈 바람이고 산소 이장 바람이고 이 조씨 신랑 집에 산소를 이장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인은. 그래서 본인이 박씨지만 친정열에 살면서도 친정에도
이 신을 좀 불렸던 할머니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명불이가 내려와서 이 박씨 집안에도 전부 다 흔들어 놓고, 그래서 시집을 와서 조씨 집에서 살면서 아들 딸 놓고 사는데, 여기 산소 이장 바람이 딱 들면서부터 그때부터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하고 안 살게 되면서 어디 가서 너무 힘드니까 물어보니까 조상이라도 위해줘라 이랬는데, 조상을 위해주다가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해서 막 급하게 어영부영 어떻게 해서 신을 받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신을 받아놓고 자기가 처음에는 조상의 그 원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이 아들을 살리라고 조씨 집안에서도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줬는데,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신명의 가리를 잡고 찾았어야 되는데 그 신명을 찾지 못하고 제자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초상이 계속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상이 나니까 한 두 명 정도 먼저 일찍 가시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거를 덮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덮는 그 순간에도 초상이 계속 나니까 이게 뭐 한두 명 나는 게 아니라 네다섯 명이 한꺼번에 나다 보니까 제자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근데 본능에서는 자기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아들이 명운이 달려서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그런 걸 주고, 자기가 이거 다시 시작할 때도 한 여러 군데 가서 물어봤을 때 너는 하지 않으면 아들한테도 이 직격타가 간다 그 소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신당을 모시고 있었지만 신어머니와 손이 떨어지고 또 신당을 모시고 또 신굿을 했는데 또 옛날처럼 가리가 안 잡힌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제자가 자기가 스스로 혼자 안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신당에서 기도를 하고 산반 물반에 가서 기도를 해서 계속 모르니까 부모를 찾게 되고 죽은 영가들을 찾게 되고 남편을 찾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되면서 산신의 벌전에 축생기에 다 매여 있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고 해온을 해주고 진호기를 해줬다 해도 해탈이 안 되는 경우에 다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제자가 간절히 원하니까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에다 외할머니 아니면 자기 본 할머니 그 다음에 신랑집에 형제들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다 건립에 모셔놓고 이렇게 있다 보니 갑자기 온몸이 아프고 또 들고 날던 손님도 말썽이 나고 그리고 아들도 군대를 갔는데 의거사 제대할 것처럼 다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주사를 맞았는데 막 의식이 없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본인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10년 세월을 너무 고생을 하고 오다 보니까 자기가 돈도 없고 너무 몸도 힘들고 아들도 너무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질 대로 다 벌어져서 솔루션을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조씨 가정에 남편 집 쪽에 타살같이 가고 급살같이 심장마비 사고살 주변에 다 그렇게 암자로 가고 했던 이 영가들이 구능영산에 너무 걸려서 영실구능에 걸려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거를 솔루션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모셨다는 이 신, 조상신 할머니들이 해먹었던 이 말명불이가 다 들어와서 서로가 합의가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씨 가정에서 타살 신령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리를 잘 잡아주고 상문의 벌전과 그 다음에 동법의 벌전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이 신살들을 조상바람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해서 벌은 벌대로 베끼고 조상은 조상대로 갈 길을 열어주고 신명에서는 누가 와서 모험주 대신에 주력을 어떤 가정에서 잡고 주인공 공사가 들어와서 이 제자한테 분리로 가자는지 이 3파전의 분리가 분명하게 나야만 이 제자가 자기의 명운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면서 벌은 벌대로 베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님을 보면서 불릴 수 있는 신명에서 앞을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제자라고 얘기해줬고 누가 어떤 신이 와서 나한테 이걸 하라고 열어줬으면 어떤 선생이 나한테 제자라 무슨 신이 왔다고 신당을 차려주더냐 이게 지금 내가 궁금하다. 신의 벌도 돼야 다 못 뺏기고 신살도 못 뺏기고 조상의 가리도 전혀 안 잡혀져 있는 이 상황에 신당을 차렸다 엎었다 차렸다 엎었다 한다고 신이 오나? 선생을 바꾼다고 신이 오나? 앉아서 산밥 물반에 가서 빈다고 신이 오나?
모든 사람에게는 조상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신이 있다. 대신 내가 불려야 되는 건지 안 불려야 되는 건지 모셔놓고 내가 빌어야 되는 제자인지 이 모든 게 결정이 안 나는데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락받고 접었다가 폈다가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가 맞다 했다가 안 맞다 했다가 진접을 하니 안 하니 신고을 했니 못했니 오늘날이 들어서서 조시가는 박시명당에 너무나 아리고 비리고 누리고 처지고 눅처지고 피비린내 나고 이 조상에 원정이 다 안 풀리고 조상 영실의 군응이 다 안 풀리고 타산이 다 안 풀리고 일실의 고변수가 다 안 풀린 다음에는 시리고 지랄이고 맨날 해봐야 발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은 젖은 기운이 있다면 물려내주고 왜 사람이 살아야 제자도 할까 인가배 네가 죽게 생겼는데 오늘날에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인간의 원정도 안 풀리고 인간의 원정도 안 풀리고 조상의 원정도 안 풀리고 신의 원정도 안 풀려서 이렇게 거풀로부터 흘러간 세월이 10년이다.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살아야 안 되겠나. 그렇죠. 신을 받아가 해먹고 안 해먹거나 안 중요해. 내가 그 시절에 그게 맞았으면 그렇게 했는 거고 거기에 미쳐서 온 손님 있으면 그렇게 한 거고 내가 못하게 됐을 때는 못한 상황이 생긴 거고 네가 전능하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항상 맞닥뜨리는 건 제자야.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가도 제자고 그걸 매끄럽지 않게 엄마야가 했다고 해서 제자 아니다 기다 벌 받는다 안 받는다는 없어. 그러니 차례차례 제 차례로 신장님이 올려기고 장군님이 수고해서 거든 와봅시다. 같이 왔을 거고 어? 시동생 같이 왔을 거고 시아버지 같이 왔을 거고 시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다 왔다 여기에. 네가 청춘에 죽고 보니 후회가 돼서 오게 되고 새끼들 데리고 사는 거 보니 가슴이 찢어지고.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 오면 되겠나? 그래 이 마누라가 먹어도 이 조시 대주가 먹는 건지도 몰랐고 생각을 해도 조시 대주가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고 술을 먹는 것도 박씨 부인이 조시 대주가 죽어서 와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지도 몰랐고 그러니 술 먹고 나면 내 정신 너무 죽고 너의 정신 싫어서 네가 할 말 안 할 말 이 행동 저 행동 다 하는 거라. 술이 술을 먹는 건지 네가 술을 먹는 건지 그래서 이 대주 오늘날에 뱀영산에 걸리고 그 다음에 축생기에 걸리고 계곡이 누리고 비린 거에 걸리고 조상 영실 군응에 걸린 거 오늘은
다살 신령님 불러서 싹다 닦아줄 것이니 이제는 나가자. 다 하나 둘셋 하면 가자. 하나 둘 셋. 네가 지금 조시들만 다 받아들였지. 박씨 집에는 지금 제대로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 어? 엄마뿐이겠나? 엄마 형제 자, 그 다음에 할매 자, 여기에도 할매 하나에,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 당대에도 두 분, 위에도 두 분. 이 가리가 서로가 하나도 안 잡혔다고. 그러니 벼락 동자가 오고 벼락 대신이 오는 거는 나중에 천천히 와도 돼. 이 벌을 다 벗겨야 되니까, 동자야. 오늘은 이렇게 스며들고 눅지고 처지고 상문에 동법에 걸려있는 이거를 다 끊어야 동자 네가 와서 활개를 치고 저 형아를 지키고 누나를 지키고 엄마한테 안강에 힘을 주고 입에다 돛을 주고 귀에다 명기를 주고 그래서 오늘은 그 사슬을 선생님이 다 군웅타살로 끊어서 네가 할머니 쪽으로 보내준비 네가 할머니가 인도에서 올라가시겠지 그 다음에 차례 제 차례로 가리를 잡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언니도 제자다 어?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 엄마가 네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제자인데 부리가 틀린다 같은 언니는 박시부리에서 진짜 많이 준다 너는 박시부리보다는 조시부리에서 주고 왜 모르노? 니는 박시부리에서 용궁불사만 들어오시고 몸주 대신해서 용궁 대신이 들어오면서 용궁동자가 들어왔고 언니는 또 다른 줄이다. 너는 별상으로 이래 조시가 별상으로 오는 거고 언니하고 니하고 자꾸 신의 티격이 나는 이유가 뭘까? 늑 언니는 1월 대신이다. 1월. 1월 성신에서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는 신이다. 너도 신랑 잡아먹고 늑 언니도 신랑 잡아먹고 처제 처제 하면서 사고사로 죽은 너희 형부 앞을 서 있다 지금 너 언니 발목 다 잡고 있다 그것 또한 진호기가 안 됐고 너 친정열에 지금 시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제대로 한다 해도 진호기가 제대로 안 됐고 신랑 죽고 난 다음에 자리 거지도 안 됐고 시동생 시숙 죽은 것도 다 안 됐고 시아버지 죽은 것도 다 안 됐다 그래 친정이 모친열에 안 됐고 모친열 형제째 안 됐고 위에 할머니 안 됐고 이 가리가 전혀 안 잡혀져 있고 지는 지대로 시집을 갔을 거고 언니는 언니대로 시집을 가서 그 집에서 합의수위에서 내리는 거고 니하고 언니하고 지금 계속 평생을 싸우는 게 니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니 말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 오늘은 언니다 아니다 언니 신이다 내 신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니는 니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각자 부리다 이 말이다 성씨가 형부랑 너희 신랑이랑 안 갔잖아. 그러니까 집안에 여자들이 시집을 가가 몸을 줘가 새끼를 낳았으면 그 집 귀신들이야. 근데 총체적으로 같이 갖고 있던 거는 박씨 가정이었는데 언니는 거기서 육군이었었고 니는 해군이었었다. 근데 이 딸들이 신까무고를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애미 너희 친정 엄마가 몰라주니 응? 자기 사는 것도 고통스러웠고 자기 죽을 때도 고통스러웠다. 새끼 잡아먹고 서방 잡아먹고 너 엄마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장사였다. 이때까지 살아봐도 효자 중생 없었고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닦아줄 터이니 동자하고 할머니한테 조금만 기다리시라 하고 인사하고 내려앉아. 들고 절 세 번.
올라가자 하니 박신명당에 예. 늑진 조상이고 처진 조상이고 예. 해운 조상이고 성문 조상이고 예. 번지고 원지고 청춘 가고 소용 가고 심장 마비 가고 예. 사고살에 즉사하고 예. 응? 풀어는 줬다 하건만은 풀어진 게 증명됐어. 어 이놈 제자야 대답해라. 진옥이 한 게 증명됐어 여기서. 그래 진옥이 잘못한 게 알아지겠냐고. 네 몸에 다 감고 있는데 어느 무당이 진옥이를 해서 영가들이 갔다고 그 말을 믿고 살았나. 그 말을 믿고 살았나 이때까지. 어? 오늘날에 들었으니 예.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이렇게 꺼지고 가볼까. 어? 살아도 삼목심에 아니고 어허 10년 동안 귀신 놀이에 예. 어? 조상 놀이에 얼마나 이 성문의 구능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닦아줘. 응? 대답이라도 똑바로 해. 너 친정 엄마 살아있을 때 누가 이래 아궁이를 건드렸노? 조항을 누가 건드렸어? 구원 말씀하십니까? 어? 구원하고 대문을 누가 고쳤냐고. 아파트 들어가고 어? 고쳤죠. 그 조항에서 조항 화신에서 화가 나가지고 예. 너가 다 먹을로 입을로 살아있는데 이 입구녕 입구녕 속구녕 귓구녕 다 막아놓는 형국이다. 어? 조항은 먹을록이다. 자궁이다. 예. 그래 지금 박씨 같은 자석들이 다 어떻게 됐노? 어? 조씨 같은 자석들이 다 어떻게 됐노? 어? 그리고 누가 이 너희 신랑은 목신의 철물 마적에 갔다. 철물을 건드렸는지 목신을 건드려서 짜맞췄는지 집을 지었는지 털을 팠는지 말해라. 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제 집 짓는다고 땅 파잖아. 딸내미 집 짓는다. 내가 이곳을 하려니까 너무 짜증이 난다. 몰랐어. 어? 몰랐어. 몰랐어. 너를 데리고 갈까 야를 데리고 갈까 선택해라. 몰랐어. 몰랐어. 어? 몰랐어. 그래 언니 알아라고. 내가 법당을 차리고 제사를 안 해묻어. 무슨 날 모시에는 건드리면 안 되고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라고 이런 스님들하고 손잡으라 했고 예. 네 보고 신받으라고 손잡으라 한 것도 아니고 예. 신에서는 그래서 아가 이 동생을 어떻게 열어줘라 하고 꿈에 주고 신랑은 어떻게 지켜라 하고 주고 딸은 어떻게 해가지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지켜라 라고 니한테 주는 거다. 근데 그 통신에 안 되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예. 철물에 마적에 땅을 팠는지 오토지신 3대 간신에서 다 들고 일어났다. 예.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먹을 거 없고 잘 수도 없고 예. 어?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건 너 신랑이 급살로 갈 수밖에. 응? 오늘 날에 들었으니 이래 쌍문에 예. 이거 알지? 구능천 어. 전부 다 추지고 눅지고 예. 이렇게 다 걸려가지고 청춘 가고 소영 가고 예. 어? 조씨 집안에는 이북쪽이고 중국쪽이다. 이 증조열의 할아버지 때 이제 잘 들어라. 증조열의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가 두 분이다. 예, 예. 증조열에도 예. 조씨 가정에는 남자들이 외줄로 내려오는 건 외줄로 내려오고 두 형제로 내려오는 두 형제로 내려온다. 한 분은 타살같이 중국으로 만주벌판으로 돈 벌러 오마고 돈 벌어 오지 못한 이 조상이 예, 예. 너무 한이 되고 원이 돼서 예. 너가 할매 때 풀어달라 해도 안 풀어주고 너가 어메가 풀어달라 해도 안 풀어주고 예. 결국에는 이 조상이 너희 신랑을 타켓을 잡았다. 이게 안 풀리니. 응? 너희 집에는 누가 칼로 확 쑤셔서 죽진 않았어도 절체절명, 병했고, 급살, 예. 심장마비 예. 이게 다 왔다. 어? 이게 다 와가지고 사람이 다 절체절명, 고에 걸려서 다 죽었다. 이 고라는 거는 엄마야 예. 고약처럼 눅지고 떡진 걸 보고 얘기한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고가 이래 걸렸다, 그거는. 이래 걸려있는 걸 누가 풀어? 이게 안 풀린 상태에서 제자가 된다고, 신을 받았다고, 너희 집이 이렇게 구데기가 보글보글하고, 곰팡이가 폈는데, 모피코트 입고, 니 혼자 여기 앉아있으면 신 오나? 근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 청춘에 제일 많이 앞을 섰으면, 청춘에 고모자, 예. 응? 여혼신 둘이, 그 다음에 너희 시동생, 어? 너희 시동생 앞을 서고 예. 너희 신랑 앞을 서고 예. 그 다음에 너희 시아버지 자 예. 시아버지 자도 심장마비로 가고 예. 아버지는 병으로 갔다.
그래, 여기서 산수산파람에 재산 갖고 싸움이 났고, 예. 어, 논댁이 쫓겨난 거, 밭댁이 쫓겨난 거 갖고 싸움이 났고, 없어진 묘도 있고, 아래 위 영리도 있고. 맞아요, 없어. 또 아래 위 묘를 아랍의 집이 못 찾아갖고. 어, 어,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못 찾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어, 그러니까 내 친한 형제는 친하고, 안 친한 형제는 남이고, 예. 어, 이 줄이 내려온다고. 예. 그래, 타살같이 갔던 대감이 돈에 예. 한번 퍼부져서, 내가 돈 벌어놓고 못 쓰고 죽고 보니 내 자손들이 나를 찾아주겠지 안 찾아주니까 재물은 있어서 조씨가 되게 내려와가 너희 시어머니 때부터 깨박살이 났다. 너 시아버지 때는 잘 살았다. 너 신랑도 돈에 꼽히고 니도 돈에 꼽히고 아들도 돈에 꼽힌다. 너가 아들은 돈이라면 열심히 24시간 36시간 줘야 돈아 어? 돈아 웬수야 돈아 어? 아니야? 아니냐고. 그래, 이 돈에 꼽히는 집안이다, 조심하자. 왜? 내가 벌어놓고, 너 신랑이 벌어놓고 못 쓰고 죽듯이. 말하자면 그 우때, 증정 열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중국으로, 만주벌판으로, 조용히 해라! 기단으로, 조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자기가 살을 탁 맞고 죽고 보니, 이 돈이 내 옆에 형제가 가져가고, 내 자식한테는 못 내려가고 이렇게 쭉 내려갔다. 그게 너무 한이 되고 그래도 너희가 대를 이어서 내려가다 내가 제사라도 찾아주겠지 해주겠지 했는데 그게 할배 때부터 할배 때까지는 위해줬다 시 아버지 때부터는 그냥 내려왔다 예. 그래 너는 뭣도 모르고 시집 왔다 왔는데 계속 이 탈살 할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안 알아주니 니라도 알아주겠지 해서 내가 누구한테 갔겠느냐 아, 우리 손자 우리 손자한테 탁 가가 한 잔 묵자 예. 어? 돈에 꼽히고 사업에 꼽히고 영업에 꼽히고 여자에 꼽히고 술에 꼽혀서 내 눈 돌아가지고 계속 니한테 씨발은 알아달라고 했어 안 했어? 야 씨발 알아달라고 맞습니다. 알아달라고 내줘 하는데 야는 그냥 신랑이 미쳐가 이제 이야기가 이해가 신랑이 미쳐가 아가 세 명인데 가정도 안 돌보고 저지를 하고 바깥에 여자하고 바람이 나고 나갔다. 자기는 단순한 여자로서 아픈 것만 생각한 거야. 너 신랑이 처음부터 그랬으면 네가 살았겠나. 어, 서서히 아들 놓고 딸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하면서부터 너 신랑이 어느 날에서부터인가 무슨 날 각중에 신바람에 살을 맞은 거다. 예. 어쩌면 술이 채가지고 네 보고 씨발 개 같은 애 살려달라는 소리가 어쩌면 내 좀 풀어달라는 소리야. 대풍이었다. 근데 네 고집에, 네 고집에, 응? 네 고집이 얼마나 세? 착한 척, 언니야 대답해라. 네. 은은한 척, 연한 척, 이해 많이 하는 척 하는데 결국은 기승전 치고 싶어 하잖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신랑이 미치겠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한번 풀어달라고. 신랑이 죽기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나 한번 풀어달라고. 어쨌든 내가 나쁜 짓을 했어도 너가 몰라도 나를 한번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 원정이 너무 깊어서 할아버지가 들어서서 너 신랑한테 올라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너 신랑이 그 할아버지를 얻고 그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돈에 꼽힐 거 아니야 어? 돈돈돈돈돈돈 하면서 돈 벌러 다니면서 그돈 기준인한테 쓰고 술 먹고 사업이니 장사니 뭐니 뭐니 하면서 아 병을 얻었다 어? 조상이 가는데도 100일 걸린다 어, 잘 닦고 따라오면 열어줄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이걸 못 깨우치고 계속 이래 몸으로 감고 있는 걸 뱉어내고 여기에서 타살로 갔던 조상 이 조상들의 원혼을 다시 한 번 더 닦아서 예.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예. 빌었고 예. 시 어머니도 쫓겨나게 모셔놓고 간신실성으로 빌었고 예. 너 또한 빌었는데 조씨 가정에는 밤늘에도 안 찾고 외눈에도 안 찾고 전부 다 시집 온 것들이 지자리를 못 찾고 조상을 한번 제대로 풀어달라는데 그러면 돈을 줘도 조상을 안 풀어주고 어, 자식을 잡아가도 조상을 안 풀어주고 신랑을 죽게 만들었는데도 안 풀어주고 저자손을 우리 저남자손을 꺾어놔도 네가 어, 죽을 고비를 두 번, 세 번이나 넘겼는데도 네가 조상 내몰라라고 조상 없는 위에 신이 오나
네 저긴 네 죄잖아. 아니야? 상가는 거 좋아하고 물에 가는 거 좋아하고 빌었던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예. 박씨로 가져가네. 너가 할매. 너가 왜 할매? 어. 너가 외가부리에 엄마야. 예. 너가 외가부리 무당 났던 가정이다. 알고 있지? 무당했던 할마씨. 예. 조모 할매 들어서서. 아이고. 마산일이냐? 아이고 개기가 다 뭐가. 아이고 징글내라 징글내라. 아이고 징글내라. 어? 마산일이고. 아이고 내가 닦아가고. 예, 찾지 예. 마라. 예. 외조부리에 외가 할매들 찾지 마라. 아닙니다. 예. 좀 있으면 조씨 가정에 할매들 오면 예. 대가리 짓뜨든 머리도 할 말이 없다. 경우가 그게 아니잖아. 예. 예, 할머니 가까 올라주세요. 예. 예. 말을 안 해요. 그렇지. 마디가 깡으로 버틴다. 깡으로. 깡으로. 네가 해야 될 책임감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가고. 예. 시할매 때부터 시어머니 때부터 너 때까지 3대가 다 무너진 거 딱자하니 힘이 들고 공이 든다. 그렇죠. 이놈은 제자야. 제대로 뭐를 신지 않았는데 수학을 한단 말이가. 어? 오늘날에 들어서는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예. 오늘날에 조시가장 타살간 조상들이 이렇게 앞을 서고 원인 모를 규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호안에서도 들어오고 호사랑에서도 다 막혀있고 구릉 예. 영산에서도 다 막혀있고 예. 조선바람, 산바람, 묘탈바람에서도 다 막혀있고 예. 신주바람, 대대손손 모시더는 신주바람 다 무너져있고 영신의 벌전에, 산신의 벌전에, 칠성의 벌전에, 인간의 고략에, 돈의 풍화에 이것들아. 그러니 오늘날에 들었을 때 예. 제자 이거는 선생님의 구릉대가 타살대가 앞을 서서 예. 우리 제자 깨우치고 간다면 오늘날에 눅지고 처진 조상은 다 물려내고 그렇죠. 사본 때문에 힘들었고 예. 다 이게 힘이 들어서 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고 자빠졌는 형국인데 예. 이 성문 100일 동안 예. 이 돈꼽지게 잘 닦고 예. 눕혀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자 원하는 대로 말문 주고 도술 주고 신명에서 예. 앞을 서서 닦는 마음으로 가라. 네. 손님 보고 돈 버는 마음으로 가지 말고 네. 닦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네. 손님들도 너한테 인간으로 조상이 보내준 손님이 아닌 신에서 직인놓는 손님으로 네. 앞을 보고 뒤를 놓고 네. 너한테 일러줄 것이니 네. 차례차례 제 차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물을 뜨지 말한다. 100일 동안은 볼 손님이 있어도 물 안 떠도 보니까 예. 신이 뭐 그런 거 있다고 보고 없다고 안 보라. 신이 네 몸에 어디 신당에 있나. 예. 오늘날에 들었을 때 예. 너한테 그런다. 예. 돼지고기 예. 덩어리 반 그릇을 사란다. 예. 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그래가 깍둑썰기를 해라. 예. 깍두기 있지 깍두기 예. 뭐야. 예. 생고기를 예. 그래가 대접에다가 예. 막걸리 반 한 잔을 붓고 거기다 예. 담고 예. 거기다 쑥 고춧가루 예. 향 예. 소금 예. 넣어가지고 수북칼로 휘휘 저어서 신당에 예. 계속 이렇게 몰랐다고 예. 상무주당에 걸린 거 동티동법에 걸린 거 예. 오늘은 다 물려내 달라고 예. 그래갖고 집안을 한번 쳐내고 예. 또 일어나면 또 한번 쳐내고 예. 또 한번 쳐내고 100일 동안 계속 쳐내란다. 그러면 타살같이 갔던 예. 영산 주당에 걸려있던 조상들도 뒤돌아보지 않고 갈 것이고 예. 그 비방을 해놓고 나면 정신을 좀 차려지고 예.
맑아지고 진짜 신에서 주시는 말씀도 알아듣고 농자들도 왔다 갔다 출라왕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자가 그렇게 계속 닦아란다. 손님이 와도 닦고 아침에 일어나면 닦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둘러가 닦고 그렇게 해서 백일을 하고 나면 알 일 있고 볼 일 있으니 오늘은 이제 타살 영사를 다 보내서 조상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 7일 뭐 열흘 보름 목 잡아서 너를 데리고 산에 기도 가서 신에서 너의 몸주가 누군지 찾아줄 것이고 산밤 물밤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니한테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진작하고 잘 따라오란다. 내 이만큼 흘러주고 오늘날에 조시가든 박신명당에 골 깊이 기울어서 산 깊이 기울이고 물 깊이 기울어서 살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진작하라.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신바람이 불고 조상바람이 불었을 때도 이 조상 가리가 안 됐어요. 안 되고 상문이 걸린 상태에서 조금 지나서 신을 받게 되고 신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계속 상문이 나고 거기에다가 제자가 신굿을 해서 신을 받았다는데 조상의 갈림이 전혀 없어서 밑받침이 전혀 깨끗하게 안 돼 있던 상황에서 그냥 대충 해서 말문도 안 터졌는데 신당을 차려주고 난 다음에 제자가 애동 때부터 계속 진옥이 구슬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조상국보다 진옥이를 제일 많이 했고 산바람 막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건 이제 영적 예찰을 했을 때 나왔던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물건이 굉장히 이렇게 쌓여져 있던 어떤 기운들이 쌓여져 있어서 신이 와서 안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지금 상황이 됐었던 것 같아요. 불림의 가리를 할 때는 몸주신이 누군지 주인공이 누가 와서 도와주실 건지 이 신이 오기 전에 밑에 아랫단에 조상이나 영산에 걸리고 청춘 가고 심장마비 가고 노중에 객살이 가고 상문이 갔던 이 조상들이 계속 출라왕래를 하기 때문에 신들이 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가리를 잡아서 이 구능에 영실 구능에 타살 구능에 물구능 안구능 넘는 구능을 피구능을 좀 어느 정도 풀어서 조상의 원한을 풀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상문이나 동법지계는 100일 안에 잡고 이 제자가 산에 가서 빌어서 제대로 몸주를 찾아서 그래서 신굿을 해서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영적 예찰이었어요. 네, 첫 번째는 그렇게 일단은 상문을 없애고 이 조상들의 가리를 잡아주고 두 번째로는 신당에 가서 제자가 이 방수를 하면서 20일을 작정 기도를 하는 동안 제가 들어가서 그 지금 불리고 있었던 이 조상의 이 뜬 자리들을 다 조리를 잡아주고 세 번째로는 산밭 물반에 있는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사람의 몸주를 찾아주고 상문의 벌을 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어주고 나면 이 제자가 불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내가 이렇게 제자가 되면서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제가 나름 굿도 하고 선생님들 모셔놓고 했지만 한 번도 신에 대한 거 소생에 대한 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고 어떻게 된 거 듣도 못한 소리를 오늘 듣다 보니까 진짜 이게 뭔가 싶고 내가 이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찾으면 살아온 게 너무 허무한 거 있지? 너무 허무한 마음.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 또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저기 조시 집안의 시가불이지만 외면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오늘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내가 깨닫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조시 집안에 조상을 좀 마음으로 좀 풀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다 살려주려고 그랬었는데 선생님하고 또 인연이 돼갖고 오늘 조시 집안에 이렇게 다 풀고 나니까 제 속이 너무 후련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좀 내려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무당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이제 일을 하러 가면은 선생님들이 언니 보고 너 여기 네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담스럽다. 너 이거 동생 구달 때 왜 오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왜 저러지? 왜 부담스러울까 우리 언니가 내 언니인데? 그랬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언니에 대한 거 왜 언니야 나하고 티각이 나는지 왜 이런 일이 이때까지 10년 만에 언니가 살아오면서
둘이서 진짜 스님 말 맞다나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은 우르릉거리고 그 이제 그 숙제를 오늘 풀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언니도 오늘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몰랐다 아까 할머니 오셨을 때 그 제가 꿈으로 소몽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할머니가 신인 줄, 내 대신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내 몸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찾고 할머니 찾고 할머니 오시면 맞아요. 제가 허리가 이제 구부려갖고 그렇게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니까 그 언니도 그걸 알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선생님한테 할머니가 딱 실렸는데 그냥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막 하는 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렇게 실려서 내 조상이 실려서 그렇게 나도 우리 시댁의 조상들은 몰랐는데 선생님 풀고 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제 오늘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진짜 따뜻한 제자, 이쁜 제자, 착한 제자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